저런 주택을 계획 중이신 예비건축주님들이시라면 누구나 지붕에 관한 고민도 적지 않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런 주택이 설계 시 중요한 결정이기도 한 그런 포인트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주택의 머리라고도 할 수 있는 지붕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아스홈 스팀장입니다. 막상 집을 짓는다고 결정하고 설계를 시작하면 시작부터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어떻게 하고 주택 내부의 실구성은 어떻게 하고 또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고 등등. 근데 오늘은 주택의 외관 디자인을 결정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어찌 보면 진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전원주택의 지붕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전원주택의 지붕 형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는 박공 지붕입니다. 클래식 모델을 대표한다라고도 할 수 있는 박공 지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각 형태의 지붕입니다. 측면에서 보면 삼각형 형태로 책을 덮어놓은 듯한 형상을 하고 있죠. 요즘은 주로 심플한 외관을 준비 중이신 예비건축주님들이 선호하는 스타일로 천정 위에 공기층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지붕에 비해서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열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지붕입니다. 평지붕은 디자인적으로는 박스형 모든 스타일로 디자인하는데 용이한 그런 지붕 형태인데 그래서 최근에는 목재주택에서 평지붕 느낌의 박스형 모든 스타일을 많이들 선호하시는데 구조상 누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붕 경사도를 충분히 확보해서 물 빠지면 잘 되는 형태인데 가벽을 설치해서 지붕선을 가리는 형태로 디자인할 때 모던한 느낌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또 평지붕은 지붕이 테라스의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옥상에 텃밭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구조상 말씀드린 대로 방수에 취약하기 때문에 시공 시 지붕 방수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외쪽 지붕입니다. 부섭 지붕이라고도 하는데요. 외쪽 지붕은 한쪽으로 경사진 지붕 형태로 일반적으로 세미모던이라고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경사면이 있어서 빗물도 잘 흘러내리고 외관 디자인 또한 세련되고 절제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최근 전원주택 설계 시에 많이 선호하시는 편이고 박스형 모던 스타일에 비해서 공사비도 다소 저렴하다라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모임 지붕입니다. 모임 지붕은 두 개의 삼각면과 두 개의 사다리꼴 면으로 구성된 지붕 형태입니다. 모임 지붕 역시 박공 지붕과 마찬가지로 심플한 외관 디자인을 계획 중이신 예비건축주님들께 제법 잘 어울리는 지붕 형태이죠. 30, 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적용하던 그런 지붕 형태입니다. 외관 디자인적으로는 클래식 모델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원주택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지붕 형태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설명드린 지붕 형태의 장단점을 잘 숙지하셔서 원하시는 주택의 외관 디자인으로 적용하시는 데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설계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